나도 오랜만에 타가지고. 어떻게 켜지? 뭐로 했어? 그, 저기, 인터콤? 길었던 장마의 끝이 보입니다. 이제 절정의 더위가 시작되겠죠? 오랜만에 재영이를 만났습니다. 재영이의 GS는 장마 기간과 맞물려 큰 수리를 했답니다. 한 기종의 바이크를 오래 타다 보면 숙명과 같이 다가오는 것이 소모적인 부품의 교환 시기인데 이번에는 꽤나 큰 건이었죠. 그럼 친구의 얘기를 들어볼까요? 이번에 오토바이 돈이 많이 들어갔어. 큰돈 들어갔지? 뒷타이어 다 돼갖고 그거를 어차피 포함시키면 한 200 들어갈까? 뒷타이어는 포함시키면 안 되지. 이번에 고장난 게 정확히 경고등, 빨간색 경고등 들어왔나? 배터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제너레이터. 처음엔 레귤레이터만 갈아봤어. 근데 레귤레이터 아래도 이제 뭐 오일기가 있다고 어찌든 그러고 레귤레이터만 갈아봤는데 아니더라고. 갈고 나서도 똑같고 결국은 제네다 하자. 제네다 해보자. 그러고 딱 결정 내리고 해보니까 아니다. 나는 고장 안 났지 않았거든. 나도 갔다. 제네다 탔어. 탔지. 탔어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부품을 주문을 따로 한 건가? 구매 있었나? 아니 그거는 있는 것 같아. 아 있었어. 엄마는 그 이제 대전하고 거리하니까 모토로드 쪽에 다 있는 것 같아. 그 정도. 그래가지고 제네레다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모터도 같이 이제 교환했고. 스타트 모터는 교환 안 하고 수리인 거지. 리테나 또. 그쪽 그 아래 있는 브레이크하고 수리하고. 아 수리. 그건 이제 또 다른 부속은 없고. 거기 이제 미션 쪽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랑 이런 것도 이제 갈았다 그랬는데 갈았다 안 갈았는지 모르겠어. 간다고 이야기는 했었어. 갈았겠지. 갈은 거 같아. 갈아라고 했거든. 지가 갈자도 했고. 그럼 부속감만 해가지고 한. 아니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데. 금액을 안 돼. 금액 고민 공개하면 안 돼. 금액을 공개하면. 아 그래? 총 금액은 아니야. 한 두 장 가까이. 오토바이 아직 새 것 같아. 앞으로 15만까지 또 아니 30만까지 이제 제대로 했던 문제는 없겠다. 지금 16만 넘었나? 아니 딱 16만. 지금 15만 9천. 15만 9천? 9,200? 야. 이제 곧 10만. 야 12만 때부터 16만 때까지 딱 한 3-4만 키로 사이에 싹 고장난다 진짜. 그렇지 디스크부터 해서 그 프로펠러 샤프트 어차피 리콜 받았지만 그것도 어차피 고장난 거였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제네다까지 싹. 이제 엔진만 안 퍼지면 아 엔진 퍼질 일만 남았나? 야 엔진으로 불주한 니보다 낫지. 니가 할 말 아니잖아. 어디야? 아 이렇게 실링이 다 보이네. 그제 찍지마 부끄러워. 야 제네레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냐? 미션 빼내면 그게 바로 있어. 아 이거 앞에. 아니 그 앞에 말고 앞에는 클러치가 아니고 여기가 미션이야. 그렇지 그렇지. 여기가 이거 미션. 딱 빼내면 여기가 이 정도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큰 볼트들 다 풀어가지고 지금 엔진을 내렸다는 거지. 야, 이제 막 뽑은 것 같은데? 이 실링 때문에? 오, 그래, 좋다. 지인들은 가끔 GS를 보내고 새 바이크로 가라고 말하지만 주행거리는 숫자에 불과할 뿐 정든 바이크와 인연을 이어가는 것을 선택한 멋진 친구입니다. 생각해보면 오토바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지 새 오토바이냐 그렇지 않은 오토바이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하다 보면 비록 기계일지라도 살아 생존하는 생명체처럼 느껴져
쉽게 헤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리죠. 결국은 모든 것과 이별하게 되는 인간의 삶 속에서 지금의 바이크와도 이별하는 시간을 향해 가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기에 앞으로도 잘 달려주기를 바라봅니다. 친구의 GS 그리고 제 바이크 모두 말이죠. 시청 감사합니다.